안녕하십니까? 이영건의 잘 사는 멘토스쿨 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. 전 배운 게 없는데 책을 쓸수 있나요? 라는 질문이에요. 예, 실제로 이런 질문 많이 제가 받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만약에요, 초등학교를 나오면은 글을 못 쓸까요? 실제로 제 주변에는요, 초등학교만 나오셨지만 책을 쓰신 분이 꽤 많습니다. 심지어 연세가 75이신 분이신데 불구하고 책을 내셨고요. 심지어 타이핑을 잘 못하세요. 컴퓨터를 몰라서가 아니라 손에 수전증이 있으셔서 이 타이핑을 하는데 A4 한 페이지 쓰는데 3시간이 걸리십니다. 그런 분이 책을 지금 세 권째 내고 계세요. 책을 쓸수 있나요? 라는 부분, 배운 게 없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기 드릴 수 있는 그 답을 세 가지 드릴게요. 첫 번째, 선생님 혹시 잡담은 하실 수 있으신가요?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이야기요. 예, 이야기는 하실 수 있으시죠? 그렇다면 책을 쓸수 있으세요. 두 번째요, 잡담 하실 이야깃거리는 있으신가요? 그거야 있으시겠죠. 내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, 내가 어릴 때 어땠었고, 내가 어떤 것을 겪어왔잖니, 요즘 인생 생활은 왜 이러니,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데, 바로 그 잡담이 책에 글을 쓸수 있는 글감이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요, 세 번째요,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, 잡담거리, 바로 그 잡담, 잡담을 책에 옮기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잡담 하실 수 있으세요? 두 번째, 잡담할 이야깃거리 있으세요? 세 번째, 그 잡담을 책에 적으십시오. 그러면 책을 쓰실 수 있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